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님의 보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은별씨. 오늘은 조금 반갑게 인사를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봅니다. 이 금요일 팀장님 네. 만나는 날은 항상 좀 장이 좋지가 않아서 네네. 좀 난감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제 이게 연휴를 앞두고 뭐 토요일, 일요일 장이 안 열리니까 뭐 그런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말 여러분도 이제 잘 보내시라고 최근에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강했어서 저도 좀 힘차게,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의 주식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민거리, 걱정거리 안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지수가 또 우상향을 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언제든지 또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이제 종목을 압축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축하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내 종목이 과연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하신 부분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여러분들의 일상 얘기 좋고요. 종목 고민은 더더욱 좋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을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하고 나시면요. 제가 오늘도 돌림판 돌려서 평소보다 더 힘차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도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저희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양질의 강의를 또 이제 두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공부하고 싶어요. 스스로 이제 그 고기 잡는 거 알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이겨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교육영상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영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길게 보내주시는 분 두 분을 방송 마지막에 추첨해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질의 영상이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정말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샵 3772번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의 문 시원하게 열어볼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출발! 네, 일단은 조금 힘차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금요일 동안. 근데 일단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도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뭐 반등장이 온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일단 나스닥 선물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이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 금리에 휘둘리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한 주였죠.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입니다. 경제 규모도 작고 땅도 작고 인구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슈, 중국 이슈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변수를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미국의 국채 금리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국채금리가 약간 안정이 되기는 했는데 상승세가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국채금리에 대한 시장 연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파월 의장이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발언,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전략인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조금만 내비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FOMC 회의에서 시장이 원하는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지수가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요, 다음 주에는 특히 증시의 변 동성이 크게 실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줬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요 부분을 보시면서 주식 비중을 늘릴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현물을 매수해 주는지를 보자라는 거고요. 기술 성장주의 주가 변동성이 크죠. 아무래도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은 가치주가 아닙니다. 성장주예요. 특히 기술주고요. 그래서 기술주와 성장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주 후반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추가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는 보고 아직은 기술주와 성장주가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규 종목을 찾으실 때는 아직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기술주, IT 관련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이 단기로는 수익을 보기에 조금 더 좋습니다. 기술주가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우상향을 이어간다면 한국에서도 IT 관련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지표를 보자면 제가 금 가격을 한번 볼게요. 금 가격 요즘에 잘 안 봤죠. 왜냐? 계속해서 우하향했으니까 볼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 가격이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해요. 물론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증시에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간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금 가격 추이를 한번 보자. 이렇게 시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를 볼 건데 쿠팡 관련된 이슈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미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죠. 그래서 시총 100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커머스 관련주도 재평가가 됐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쿠팡은 사실 좀 고평가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선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쿠팡의 주가도 좀 흔들림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쿠팡 상장으로 이커머스 관련주가 재평가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쿠팡과 같이 이제 엮여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을 가지고 있어요.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온라인 쇼핑 중에서는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쿠팡이랑 좀 비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라인과 야후의 그 통합, 제트홀딩스가 또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AI 산업에 있어서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묻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부담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랠리를 보인 이후 기간 조정을 거친 후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쿠팡 관련된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 후 음봉이 떨어졌어요. 매물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리고 고점에서 물린 수급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빠르게 돌려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신규적인 접근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커머스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이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라고 하면은 그 오프라인 유통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그 온라인 부분에서의 사업도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커머스 사업 강화와 함께 네이버와 유통사업 협력에서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요즘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죠. 그래서 이마트도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타고 가고 있고 한 번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마트는 우상향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마트 포함해서 유통주 전반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시황과 특징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그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대시면요.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장중에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오현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나 문자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장중에 저와 함께 참여하시면 많은 공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금요일 시간이죠. 본격적으로 출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 필요할 것 같아요. 은별 씨 한번 불러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쿠팡이 간밤에 미국 시장에 상장했다는 이야기 팀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기업 가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랑 맞먹을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은 건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우와라는 감탄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 계좌를 보니까 으앙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다 더 밝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오현진 팀장님께서 종목상담 119를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전화 상담입니다. 상담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정말 다양한 대화 함께 오가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 지금 올려주셔도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양질의 동영상 강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현진 팀장님을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현진 이름이 들어간다면 더더욱 눈길이 가겠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한 다음에 방송 끝나기 직전에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6시에 시작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종목상담 119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목요일이었죠. 어제는요 저희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 지금 6시 이 시간에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잠시 후 7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종목상담 119를 꾸려주실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함께하는 이 2시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팀장님과 함께 종목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네, 개인 투자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인사해 주신 분부터 한 분씩 살펴보고 갈 건데요. 가장 먼저 인사해 주신 분이 이재익 님이시네요. 네,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 반갑습니다. 물결 웃음표 웃음표. 근데 5시 57분에 올려주셨네요.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 아닌가요, 이거? 네, 5시 57분에 미리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은영님, 오늘도 어김없이 네, 6시 땡 하고 출석해 주셨네요. 네, 어서 오시고요. 솔부사랑님, 그리고 이민환님, 네, 출석 느낌표 3개 네, 강력하게 외쳐주셨습니다.
헝그리님, 네, 헝그리 정신으로 주식을 하시나요? 그리고 팅팅님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종목을 또 바로 올려주셨고요. 장기현님, 네, 주식새싹님, 네, 많이 뵀던 필명인데요. 또 오셨네요. 세뱃돈님도 익숙하시네요. 네, 이렇게 항상 보면은 그 익숙한 필명이 절반 정도, 그리고 신규로 오신 분들이 또 절반 정도인데, 또 많은 분들이 최대한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샵 3772로 온 문자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장문의 문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교육 영상을 두 분만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이 좀 많으신 편인데 최대한 길게 써주신 분께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네, 샵 3772로 한 네 줄, 다섯 줄 정도 사연을 또 구구절절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육 영상에 대해서 신청해 주셨고요. 네, 종목 상담 코너니까 종목 상담도 많이 주세요. 샵 3772로 네, 궁금하신 종목명, 뭐 비중 매수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저와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네, 문자로 답장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와 문자 인사 간단히 나눠봤고요.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귀여우신 분이시네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저 JNTC 12,000원 10%요. 네, JNTC.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전에 한번 수익 났다가 네. 그 다시 들어갔는데 그 뒤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 좋은 기억을 가지고? 네. 네, 그게 사실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첫 번째 수익, 두 번째 수익을 줬다고 또 세 번째도 수익을 주리란 보장은 절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한 번 손절한 종목은 또 절대 안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위치에 따라서 그 전망이 바뀌는 거니까 뭐 수익 본 주식이든 뭐 손실 본 주식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괜찮은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니까 네, 앞으로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넘었어요. 아, 6개월 넘으셨어요? 네. 아, 근데 그 정도면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주식을 매수를 하셨는데 종목 자체는 좋습니다. 네, 강화유리라든지 커넥터 이런 휴대폰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요즘에 보시면 네, IT 부품주 주가가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라든지 업종에 대한 분위기를 JNTC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밀렸던 부분이지 뭐 이 종목이 나빠서 밀렸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의 업황이 중요하죠. IT 부품주니까. 근데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요. 네,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보급이 된 이후에는 네, 스마트폰 판매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업황은 점진적으로라도 네,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고객사 다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고요. 신사업으로 차량용 강화유리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게 종목 자체는 조금 무거우니까 단기간에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혹시 더 비중을 늘려도 되나요? 비중 늘리는 건 제가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지금 하락 추세를 아직 완전히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는 구간이니까 요거를 추가 매수하실 거면 제 생각에는 만 원 위로는 주가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아, 그럼 만 원 위에 오면 네.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만 원 위로 주가 올라왔을 때 10% 정도까지는 추매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11,500원까지 잡았어요. 아, 네. 네, 그럼 추매를 하신 다음에 11,500원까지 가시면 수익 실현은 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만 원 위로 주가 올라오셨을 때 그때 이제 지금 매수 비중만큼 들어가 보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기술적 저항대인 11,500원까지 거기서 이제 탈출하시면 아마 좋은 전략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편하게 좀 상담을 드렸고요. 네, 걱정 안 하고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상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선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선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갖고 계신데 그러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시청자님의 소원인 것 같아요. 반등을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힘차게 들려서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반등. 아,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황하는데요, 제가. 네. 다시 한번 반등. 크게 외쳐주세요. 반등. 반등. 꼭 반등 만 원 이상으로 시원하게 나와서 목표가 11,500원까지 슈팅이 시원하게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전문가의 유료 상품입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갈 거예요. 전화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으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행복하시고요.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 매수부터 매도 가격까지 오현지 팀장님께서 오늘도 맞춤형 상담을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상담하시고 나면 제가 돌림판 오늘도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이 굉장히 좋아요. 일주일의 마무리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긴 동영상 강의 오늘 두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정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보내주셔야지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이 들어가 있어야지 눈길이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꿀팁 잘 활용하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금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러 다시 한번 팀장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어떤 선물이 나오는지 제가 지켜봤는데요. 네, 가장 좋은 유료 상품이 나왔네요. 네, 다음번도 좋은 선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아 님이 이제 방송 탔다 내 이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초반에 최대한 많은 분들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본명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필명으로 들어오신 분도 많으신 것 같고요. 차은영 님이 팀장님 아프신 거 아니죠? 네, 뭐 입술이 파랗다는 말도 있었는데 제 입술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이민아 님 입술이 파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 아픕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방송을 하면은 컨디션이 안 좋냐, 뭐 아프냐, 또 이런 댓글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왜 그러지? 네, 괜찮습니다. 네, 저 괜찮고요. 아프면은 지금 방송 사실 못 나와 있겠죠. 네, 저 컨디션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또 상담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정보들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샵 3772로 종목명, 뭐 교육 영상 신청 혹은 뭐 제 이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오현진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하실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빨리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그걸 매도를 놓쳤어요. 아, 매도를 놓치셨다는 것은 매수하신 지가 조금 되셨나 봐요. 예, 예. 아,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82만 원이요. 네, 비중은요? 15%. 아, 요거 조금 더 이제 길게 보유하셔도 괜찮으신가요? 글쎄, 그거는 상관없는데. 네, 네. 요즘에 이 제약 그 CMO들이 네. 그때 이 CMO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서 CMO를 한다 해가지고 뭐 주식이 요새는 네. 그전 안 갔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MO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 위탁 생산인데 지금 예.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뛰어넘는 CMO 업체를 찾기는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예.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것은 이 섹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안 좋았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 제약바이오주잖아요. 요즘 예. 움직인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올라간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 예, 예. 네, 그런 예. 시장의 분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 앞으로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중요한데 제가 예. 볼 때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반등을 할 건데 이게 예.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반등하고 V자로 치고 가지는 못합니다. 예. 분명히 다음 주에는 또 눌림을 주고 반등 후 눌림을 주고 이런 약간 지루한 흐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예. 종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유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던 아,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아, 그러면 네. 그 제가 놓친 가격까지 올까요? 네, 그래서 그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잡아드릴 건데 예. 우하향을 보여주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장대 양봉이 예. 두 개가 나왔고 오늘은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예예. 네, 요거는 이제 물린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매물 때 소화가 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워낙에 큰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 흔들리면 또 그 영향도 확실히 피해가진 못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눌림, 그리고 재반등, 눌림, 재반등 요런 약간의 지루한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85만 원 선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지 매수가가 지금 82만 원이시잖아요. 그 88만 원 놓쳤는데 그건 안 오고요? 그 가격까지 올 수도 있지만 일단 네. 85만 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을 뚫어내기보다는 여기서 부딪히고 예. 떨어지거나 살짝 뚫었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이 한 88만 원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예.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예. 가격을 잡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85만 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3분기나 더 늦으면 4분기, 올해 안에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CMO라는 게 이 제약사 간의 신뢰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예.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CMO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제약사를 고객군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도 고객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CMO라는 게 이제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성장 모멘텀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 없다. 단순히 제약 바이오주가 약했고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하락했던 거니까 네, 시간만 두신다면 85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틀 동안요? 아니요. 그 네. 전부터. 아, 그렇죠. 맞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매도를 놓쳐가지고. 네네. 그 제가 지금 10 몇만 원서부터 들어갔다 나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높은 위치인 건 맞는데, 이게 예. 2019년까지만 해도 이 CMO 부분의 가치가 약간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예, 예. 이게 요즘 들어서 적정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85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노리신다면 충분히 네. 거기서 소폭이라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한 3개월 정도를 보면요? 네, 그 정도 기간을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냥 놔두죠. 뭐 돈이 급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좋은 기업 매수하신 네. 거니까 좀 편안하게 네.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익절가가 나오네요. 익절가. 네. 저게 이제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손절가예요. 예. 손절가 68만 원인데 아마 예. 손절하실 일은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 잡아둔 거니까 네, 목표가까지만 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럼 그렇고 저 기다릴게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좀 편안하게 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또 전화 연결. 아니, 그래 제가 네. 이거 믿는 지식인데 네네. 이번에 그냥 벼락 맞았어요. 요번에 다시 한번 믿어 보시죠. 아, 예, 예. 네. 그래서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연결되셨으니까 선물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 예. 좋은 선물 가져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선물이요? 네. 룰렛 돌리는 거 하셔야죠. 아, 그러세요? 어떻게 돌리는데요? 아, 네. 은별 씨께 넘겨드릴게요. 은별, 예.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돌립니다. 네. 아, 예. 네, 바로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요. 선생님의 네. 그 전 고점 88만 원을 기원하면서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제발 18만원까지 올라가라! 예.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만큼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치킨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요. 문자로 선물 발송될 것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빠른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요. 맞춤형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오늘 좀 좋은 게 많이 나오네요. 네, 계속해서 선물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이렇게 종목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역시, 아, 동영상 강의 역시 오늘 두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3772번 보이시죠? #3772번으로 최대한 길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1부는 오현진 팀장님께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잠시 후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빠르게 종목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상담드린 종목이 나쁘지가 않아서요. 시장도 괜찮았고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도움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제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대시면요. 카메라 중단에 이제 그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거 누르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이제 뭐 저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아파 보이나요? 네, 저 괜찮습니다. 네, 개인 투자를 위해서 좀 그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유니퀘스트요. 유니퀘스트요? 네,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3,200원에 2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거 차량용 반도체가 네. 이거 뭐 품귀 현상으로 좀 그렇다 그래갖고 유망할 것 같아서 샀는데 네. 계속 떨어지네요. 매수한 다음에 계속 빠졌다, 그죠? 예, 예, 예. 이것도 역시 시장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아, 예, 이 비전은 좋은 걸로 판단해갖고 샀는데 네. 영 아니네요. 맞아요. 유니퀘스트가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예, 네, 저는 이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G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4차 산업,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이 성장할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네. 국내에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아, 때를 잘못 만났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아마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 어차피 매도하기는 늦은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네.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 예. 네. 요 기업의 실적 한번 보셨어요? 실적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맞아요. 실적이 예.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이런 실적 우상향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 자체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약간 소외받았던 부분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소외가 뭐 한 번에 딱 풀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둔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반등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팀장님 이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예, 예. 네, 요거는 이제 추세가 바뀌려면 11,000원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 네, 다음 주에 종가 기준으로 11,000원 위로 올라가면 한 10% 정도만 더 해보세요. 아, 예, 예. 네. 이게 이제 목표가는 제가 14,000원을 잡았어요. 예, 예. 네, 14,000원까지 갈 거면 시간 좀 걸리거든요. 아. 네, 요거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으시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함만 내려놓고 보유하시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추매하고자 하시면 11,000원 이상에서 10% 정도만 더 사 보시고 목표가 14,000원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예. 네. 아.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세요. 말씀 들으니까는 네.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그래서 주말 편히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기업 사셨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상담 되셨으니까 또 좋은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좋은 선물 나오라고 제가 선물 팡팡, 기운 팡팡 넣어서 한번 돌려볼게요. 예. 네. 예. 하나, 둘, 선물 팡팡!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을 제가 힘차게 돌려봤습니다. 오늘 돌렸던 것 중에 가장 빠르게 한번 돌려봤는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오! 아, 돌아가지 않네요. 응원의 메시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희 가위바위보를 하신 다음에 저를 이기시면 돌림판 한 번 더 돌립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예예.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이기셨습니다. 네,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물, 이번에는 좋은 거, 팡팡!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과연.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아, 응원의 메시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유니캐스 네. 좋은 기업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으니까요. 다음번에 뭐 네. 치킨 100마리 살 정도로 많은 수익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네, 저희 종목상담 119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제 문자와 유튜브로 온 상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대성파인텍 0036님, 2520원 매수가 22%시네요. 기분 좋게 기운 좀 팍팍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안타깝지만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윗골이 급등, 급락,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이게 단기 종목, 단기로 이제 매수하려는 그런 단타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짧게 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한번 끊고 요건 재매수를 하신다면 2,500원에서 재매수, 매도하실 때는 2,000원 후반대에서 매도,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쉬어갈 수 있으니까 월요일 시초가에 일단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약간 수익 중이시니까 일단 챙기고 밑에서 다시 보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튜브 상담 볼게요. 네, 팅팅님, 네, 코닉글로리 100% 비중 3,200원. 요 종목은 약간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좀 추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사업 부분의 모멘텀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좀 완만하게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2,000원대를 깨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말은 이제 작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좀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등을 하게 됐을 때는 뭐 대시세가 난다라고 한다면 뭐 전고점까지 한번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일단 3,000원이라든지 요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역시 조금 걸리겠네요. 그래서 게임 사업 수가 추가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슈들을 봐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1차 3,000원 그 정도 라인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자와 유튜브 상담 한 번씩 드렸는데요. 이분들께도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좋은 선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팡팡 선물 오늘 두 분을 제가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0036번님 대성파인텍 상담 받으셨는데요.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과연 어떤 선물 나올지 둘, 셋! 대성파인텍! 아, 기운 팍팍이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선물 한번 팍팍 드릴 수 있도록 기운을 가득 담아서 돌려봤습니다. 양념치킨이 나왔고요. 선생님, 이 정도면 기운 좀 나실까요? 네, 매도 잘 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닉네임 굉장히 귀여우세요. 팅팅님! 제가 한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팅팅님을 위한 선물, 팅팅!
네, 과연 어떤 게 나올 건지 팅팅 무슨 뜻으로 한 걸까요? 저 너무너무 궁금한데 유튜브로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이번에는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팅팅님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실 선물명 보내주시고요. 저희 전화로 연결이 되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동영상 강의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오현진 팀장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 지금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 두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지금 1부고요. 잠시 후 7시에는 2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장 전략 팀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상담이 장착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렇죠? 네, 시간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제 링크, 그 영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전략을 또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을 짜보기 전에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초에 제시해드렸던 무거운 종목이죠. 네, 하이트 진로.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1% 정도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 B2B 부분의 매출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 셧다운이 좀 걸려서 그 외식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로 바뀌었죠. 물론 이게 또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B2B 부분의 소주라든지 부분의 매출이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마트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트진로도 어때요? 네,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수급 유입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트진로의 국내 주류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어떤 업체도 따라올 수 없는 1등 주류 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시세가 나왔다가 두 번 부딪혔어요. 그래서 두 번 부딪힌 게 기술적인 가격대 3만 원 후반대에서 두 번 부딪혔는데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 이 정도 되면 고점 돌파를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4만 원까지는 노릴 수 있다고 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계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제가 종목 하나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형주인데요.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다 영어예요, 사명이. 네,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많이 말씀드린 게 뭐죠? 4차 산업, 그죠?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5G가 먼저 돌아줘야 4차 산업 관련주가 도는데 5G 관련주가 아직 딱 반등은 못했죠. 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5G가 선제적으로 달려주면 그 뒤를 이어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뭐 비메모리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스마트 그리드 역시도 또 4차 산업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력은 한정적인데 그 전력을 필요할 때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것 이게 뭐 스마트 그리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이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부분의 영업이익 증가 기대감도 있어요. 가장 큰 모멘텀은 실적이에요.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은 당장 못 가더라도 뭐 완만한 상승 정도는 보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실적적인 모멘텀 강한 기업으로서 LS 일렉트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 볼까요? 네, 많이 빠졌죠. 네, 충분히 많이 빠지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려는 양봉을 띄웠습니다. 지금 20일 이평선 위에 살짝 안착해 있어요. 2차 시세를 내려낸 좀 초입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매수가는 5만 9천 원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증시가 조금 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눌리게 됐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매수가 5만 9천 원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6만 6천 원, 네, 6만 6천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고점이고요. 손절가는 네, 5만 3천 원, 네,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드릴 때는 좀 넉넉하게 드려요. 그러니까 대형주 자체가 수익성보다는 좀 안정성에 포커스를 둔 거니까 좀 안전하게 보유하시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네, LS 일렉트릭 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전략 끝으로 간단히 보면요. 지금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예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지수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반등할 겁니다. 지수 많이 올랐다고 흥분할 것도 없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박스권을 벗어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에 집중하셔야 되고 짧은 종목, 그러니까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택트, IT 관련주, 그리고 택트, 유통주 이런 종목군들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택트와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을 포트에 하나씩은 좀 편입시켜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분기가 끝나가고 있죠. 증권사에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꾸준히 높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잘 보시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변하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일광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공략하실 때 실적주를 선취매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선취매죠. 그래서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변화까지 확인하시면 다음 주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아쉬우신 분들,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가운데 이제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샵 3772로 오현진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네, 링크 답장 받을 수 있으니까요.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 섹터 관련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해주시겠죠? 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29 지금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잠시 후에 2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상담 129고요. 저희 8시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1시간 너무 아쉬우시죠? 2시간 함께합니다. 네, 오늘 오현진 팀장님 동영상 강의 열띤 그 열화 같은 성화와 응원에 힘입어서 너무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 뽑기 힘들었는데 두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주식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당첨되셨다고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잠시 후 7시에 저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뵐게요. 안녕!